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저거 찐퍽한데? 이건 찐이지. 문굿 아니고 비공굿 아니고. 귀여워. 비키야, 매점 갈래? 매점? 좋지. 뭐 먹을 거야? 글쎄, 난 젤리 먹을까? 난 배고픈데 빵 먹을까? 그래, 그래, 가자. 그래. 같이 가, 설아야. 와, 점심시간 때까지 못 참아. 비키오 왔니? 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에요. 어마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안 혼내지. 다 비키 편 들어주지, 엄마가. 말해봐, 엄마 안 혼내. 엄마가요, 최근에 사주신 아이브 신곡 앨범 있잖아요. 응? 그 안에 들어있던 포카 한 장 있잖아요. 응? 그거 잃어버렸어요. 아유, 어쩌다가? 책상에 뒀는데 포카만 딱 사라졌어요. 예? 포카만 딱 사라졌어? 아이고. 네,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책상 위에 뒀는데 사라졌어? 아유, 참 무슨 일이야? 이제 안 사주실 거죠? 아, 죄송해요. 잃어버렸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해, 우리 딸. 너무 속상해요. 아유, 정말. 비키야, 아직도 우울한가 봐. 포카 잃어버려서 그래? 어, 놀아요. 엄마가 안 사주실 거야, 이제 내 포카. 어디 갔을까?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다시 찾아봤는데도 없지? 어, 교실 전체를 30번도 더 넘게 찾아봤는데 없어. 우리 오늘 집에 같이 갈래? 그래, 그러자. 가는 길에 문구점 들려서 랜덤 포카 박스 살래? 어, 문구점 포카 랜덤 박스? 거기 도모송도 많이 들어있잖아. 거기에도 도모송이랑 예쁜 거 많이 들어있어. 그렇게 기분 풀면 좋잖아. 그래, 좋아, 그러자. 고마워, 소라야. 와, 이건 어때? 좋지? 이것도 괜찮다. 난 이거 사야지. 나는 이거랑 이거랑. 기대된다. 뭐가 들어있을까? 오케이들, 제가 문구점 가서 랜덤 박스 사왔는데 같이 뜯어봐요. 저는 이거 있어요. 와, 요거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택배 봉투. 요거는 3,000원이었어요. 어? 오! 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고? 엄청 두꺼운데? 어녕. 오, 예뻐. 우와. 아, 포카가 진짜 몇 장이야, 이거? 엄청 많이 들어있네. 다음에 이거는 도모송. 우와, 도모송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우와. 다음 이거를 까볼게요. 이것도 궁금해. 이거 뭐가 들어있을까? 짜잔! 어? 우와! 2서? 어? 저는 2서가 당첨됐습니다! 2서가 당첨됐습니다! 우! 여기에 리서라고 써있고 꾸밀 수 있네. 홀로그램으로 포토카드 탑누더를 꾸며보세요. 포카 탑누더 꾸미고 도모송도 통에 넣어볼게요. 짠! 나 도모송 통 이런 거 있다. 우와, 예쁘다! 예쁘지? 도모송 쿠팡에서 산 건데 이제 문구도 넣어줄게. 짜잔! 지금 대형 탑노도 다 써가지고 미니 탑노더로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를 꾸며줄 건데 리서라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거든? 우와! 근데 이거 스티커가 다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다 안 들어갈 것 같지? 다 붙여버려가지고 리 그다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밑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우와, 예뻐. 근데 그냥 예뻐. 여기다 별 또 하트. 꾸미는 맛이 있네. 짠! 탑노더 꾸미기 완성!
이거는 담캐에 넣어주고 여기 들어갈걸? 오! 이것도 문구점에서 샀어. 이거 5,000원 상당인데 3,000원을 샀어요. 오, 뭐가 들어있을지. 아, 이사다. 도모송이야? 와. 도모송이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너무 귀엽다. 레이랑 원영이랑 다 다양하게 들어있다. 도모송이랑 다음에 포토카드 보면 원영이. 우와, 귀여워. 와, 이거 귀엽다. 사랑의 원영핑, 용기를 줘 리즈핑, 희망의 레이핑, 올바른 가을핑, 즐거워 유진핑, 행복의 이서핑, 우리는 아이브핑. 만족스럽군. 아, 나도 도모송 너무 좋다. 아, 근데 여전히 내 잃어버린 포카 어디 갔을까? 아, 어디 갔을까? 오키. 비키야? 네? 책을 읽네? 눈 감아봐. 네? 엄마 왜요? 눈 떠봐. 눈 떠요? 어? 엄마! 와, 이거 스위치 블랙이잖아요. 엄마 이거 에디션, 이거 블랙 에디션이잖아요. 그래, 너가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엄마 포카 제가 잃어버려서 안 사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 앞으로는 더 소중하게 관리해. 그런 것도 다 연습이지 뭐. 아, 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랬어. 근데 자기 물건 잘 간직하는 것도 훈련이야. 잘 간직해. 엄마는 간다. 네, 다녀오세요. 충성. 와, 여러분, 엄마가 저 혼내실 줄 알았는데 혼내시기는커녕 앨범을 사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너무 감동했잖아요. 엄마 사랑합니다. 앞으로 절대 물건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럼 여러분, 당장 뜯어봐야겠죠? 오! 아, 스위치 블랙이 그렇게 고퀄로 나왔대요. 사진이 예쁜가 봐요. 이거 같은 앨범인데 이제 블랙은 다른 느낌이라는 거. 어떤 느낌일까? 일단 재질부터 달라. 이게 홀로그램이고 또 약간 무광인데 이거는 유광이에요. 와, 기대돼. 하나, 둘, 셋. 첫 장은 그냥 블랙. 오! 잠시만요, 여러분. 포카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유진이 나왔다. 오! 첫 번째는 이서 나왔는데 두 번째는 유진이 나왔어요. 다음, 여기 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하트 포카. 저번에 하트 포카는요. 저번에 하트 포카 원형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하트 포카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똑같은 거 나왔잖아. 나 갖고 있는데 이거. 아, 친구들이랑 바꿔야겠다. 나 이거 똑같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포카 그냥 있을 텐데. 일반 포카. 오, 너무 예뻐. 이거 천사 날개 핀 머리 한 거랑 머리 다 빨간색인 것도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위에도 아이브 이렇게 해놨나 봐. 블랙 에디션으로 한번 책상을 한번 싹 꾸며야겠네. 그쵸? 우와, 사진 너무 예쁘네. 아니야, 미쳤어. 너 완전 금손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거 원래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자채? 맞죠? 잘 안 나오는 건데. 우와, 금손인가 봐. 너 뭐야? 너무 잘 나와. 이것도 원형이 나오고 이것도 원형이 나왔어요. 어떡해. 진짜 양갈래 너무 예뻐. 더 자세히 보면 너무 오로라 공주 같아요. 리본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잘 어울리니? 이제 포토 앨범을 한번 볼게요, 쭉. 일단 전체 사진 예쁘고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에 요정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붙였잖아, 예쁘게. 나도 붙이고 싶다. 와, 이렇게 빛 들어오는 것도 멋지다. 다음 멤버 기대된다. 누가 나올지. 야,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런 세트장 있어? 요정 같아. 리즈 너무 귀여워.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보라색이랑 이 큐빅이 다르구나. 원형이다. 귀여워. 여러분, 이 사진으로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때 찍었나봐, 셀카를 원영이가. 우와! 오, 나 이 사진 너무 좋아. 약간 다 검정검정이 컨셉이었는데 빨간색 빛이 들어와가지고. 예쁘다. 우와, 이 사진 너무 예쁘지 않아? 표정이 느낌 있어. 아, 이런 컨셉이 있구나. 약간 지금 요 포카 앨범 보다가 이 블랙 에디션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약간 요정 느낌이고 이것도 요정이긴 한데 블랙 요정. 그래서
막 표정도 약간 다운돼 있고 이거는 표정이 상큼한데 이거는 표정이 뭐 무표정이 많고 그러네요. 여러분 제가 이 블랙 에디션 포토로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카 잃어버렸지만 다시 포카 뽑기 대 성공! 이번엔 절대 안 잃어버려 내 포카. 이 아이에게 복수해줬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